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 안으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마치 숨결처럼 호흡처럼 이 땅 위에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코로나가 발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의 방식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결코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과 역설적으로 모든 존재는 제 아무리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거대한 천체까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지구 파괴와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태 파괴와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에 아직도 소극적이고 무관심한가? 진지하게 묻고 새 길을 찾아야 인류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랜 신학 전통이 인간 구원을 세상과 자연과의 분리로 생각해 왔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은 종종 인간 영혼을 자연과 세계로부터 구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철저히 인간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왔던 결과입니다. 둘째, 지구는 하나님 계시의 현장입니다. 즉 만물과 자연은 단순히 인간의 활동 공간 소유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품으로 신적인 계시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화가 인간의 몸속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해가 얼마나 지독한 인간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물질적 환경과 생태적 환경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드러나는 세계의 고통과 신음하는 피조 세계의 소리를 여전히 듣지 못하는 공동체, 그리고 기후체계와 같은 이 물질적 환경의 파괴에 무관심한 교회는 더 이상 선재하시는, 만물보다 선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도 사랑의 공동체도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만물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행위를 인간과 하나님만의 화해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 전체를 완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궁극의 화해의 대상을 만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자연을 그저 인간 구원을 위한 부수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며 자연이 하는 일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은 쉼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연은 우리와 더불어 이 우주를 이루는 생명의 벗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모든 생명들은 씨줄과 날줄 같이 복잡하고 신비하게 기적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생명의 네트워크로 조그마한 고리 하나만 사라져도 사슬 전체가 끊어질 수 있는 연쇄적 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결망의 주인공이 아니라 연결망의 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 안으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마치 숨결처럼 호흡처럼 이 땅 위에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된 생태 영성으로 신음하는 동식물과 파괴되어가는 물질 환경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자로 지구의 회복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